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베란다에 햇빛 받아서 예뻐지고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다가 너무 예뻐서 또 이웃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본답니다. 예,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 아이 산타루이스죠? 산타루이스. 성령삼두 로우죠? 예, 로우 철아인 것 같은데 지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접고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는 얼마 전 물을 주어서 예, 더 예뻐진 아이들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네. 베이비 핑거, 아리엘 철아, 독일 샴페인, 헬리오스. 지금 3일째 햇빛이 드니까 굉장히 예뻐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 더 예뻐지겠죠? 예, 요 아이 멕시코 야생에 보니 문표리 메비나 백미인 요 아이 아이시 그린이죠. 예, 아이시 그린은 진짜 물을 안 줘도 사는 아이 같아요. 예, 여름 지나서 지금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 너무 오랫동안 물을 안 준다 그래서, 예, 단단한데도 물 주어서 요 아이는 실패하는 아이죠. 예, 아이시 그린. 예, 물 주면 안 된답니다. 정난. 용발톱, 살구미임금, 자이언트킹, 아, 요 아이 자이언트킹 아니에요. 마리아, 자이언트킹은 요 아이죠. 예. 용월, 예, 금방 예, 색이 보랏빛으로 물들려고 하죠. 예. 흑사. 요 아이도, 아랫게 물 주었답니다. 제가 너무 진한 초콜릿색이 있다 그랬죠. 예. 입장이 너무 말라 있더라고요. 지금 조금 아이들, 물 마른 아이들, 물 지금 주면은, 안 웃자라고 좋아요. 햇빛이 계속 있으니까. 까라솔, 문가드니스 철아, 요 아이도 어제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네. 멘도사, 예, 요 아이도 물을 어제 흠뻑 주었답니다. 예, 멋진 창군생이죠. 예, 살짝 물들려고 하죠. 예, 파피스 로즈처라도 예. 홍포도 요 아이는 조금 웃자라는 기미가 있죠. 예,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더 달구는 중입니다. 요 아이만 물을 안 주었네요. 예, 홍포도. 처무역변경, 요 아이도 물 주었습니다. 예, 여기 입장이 굉장히 쪼글쪼글 그렸는데, 예, 통통해졌네요. 예, 처무역변경, 예, 자구들. 라오리린제, 요 아이도 물 주었습니다. 시트리나,
라일락이 좀안 예뻐지네요, 빨리. 예. 아, 프립이 지금, 예, 적심했는 아이가, 아, 요 아이가 비올라 센스하고 같이 얼굴 키우기, 예, 해서 저면광수에 쓰고 영양제 주는 아인데, 요 아이도 비올라 센스와 같이 얼굴이 커졌네요. 예, 얼굴이 커지니까 예쁩니다. 맞죠? 예. 프릴, 적심한 프릴, 예, 굉장히 예쁘네요. 춘맹금, 벽어연금, 아, 며칠 사이에 아이들이 영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가임랑 시집가는 처녀죠. 예. 로라, 로라 요 아이 물을 한번 줘야 되겠네요. 예, 요렇게, 물을 조금 주시는 게 지금 물이 더 예쁘게 된답니다. 요 아이가 너무, 예, 좀, 그렇죠? 예, 요 아이 물 주는 걸 잊어버렸네요. 예. 소인재금, 버클리금, 홍페페, 원종 도감 말이야죠. 예, 요 아이 빛을 좀더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 예, 입장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발레리나, 벤바디스, 까라솔, 10년대 나이죠. 예. 온슬로우, 요 아이가 올 가을에는 물이 좀 들어줄까, 좀 그러네요. 작년에 분갈이해서 작년에는 물든 모습을 못 보았거든요. 예. 물들면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휘성금, 집시, 러우, 그리고, 예, 소인재, 요 아이 빨갛게 물들면은 제가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예뻐지려고, 예, 준비하고 있네요. 블루빈스, 아르제, 간도리스, 요 아이가 올 봄에, 예, 분갈이 했는 아이인데, 이 간도리스가 굉장히 오짜라는 아이인데요. 예, 이제 조금, 예, 멈추고, 저렇게 줄기가 빨갛게, 예, 달구어지는 것 같아요. 예. 물안 줘도 오짜라는 아이는, 예, 대책이 없죠. 예. 일단은 뭐, 오짜라는 대로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달구어서 그 크기에 맞는 화분에 심어주면 되겠죠. 예. 간도리스, 라울, 여름에 입장을 많이 떨구었던 아이죠. 예. 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특하죠. 예. 프랭크 슈퍼클론이죠. 예. 프랭크 슈퍼클론. 예뻐지고 있죠. 예. 선버스트 쳐라. 물 흠뻑 주었더니 물이 도로 좀 빠졌네요. 예. 그래도 물 줘야 됩니다. 물 줘서 또, 가을, 겨울 달궈야 되죠. 백봉. 예. 얼마 전에 보여드리고 물 한번 흠뻑 주었답니다. 예. 힘이 있죠. 힘이 있게 보이죠. 예. 리틀 뷰티. 예, 전부 다물 먹어서 생생하네요. 캉캉. 캉캉 요 아이는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조금 더 달구었다가, 예, 물 주면은, 예, 굳혀질 것 같아요.
많이 웃자는 아이였죠. 어제 보여드렸던 비올라 센스 뒤쪽에 홍미인, 앞쪽에 아메치스 합식이죠. 샐러드 볼물 주었더니 조금 풀해졌네요. 그래도 물 줘야 되죠. 릴리패드 요아이도 물 주었고요. 파천대처럼 노루루하게 물드는 중이죠. 요아이도 살짝 끝이 물드네요. 립스틱 시모야 콜라라타죠. 화이트 그린이 여름 지나고 가격이 굉장히 싸게 있길래 구입해서 지금 굳히고 있는 중이랍니다. 목대에 하엽이 너무 통풍에 방해가 되어서 얼마 전에 손질 좀 해주고 물 한번 흠뻑 주었답니다. 요아이도 립스틱이죠. 미란다, 물들기 시작하죠. 왁스도 저기 물들기 시작하네요. 헬리아가 굉장히 예뻐졌죠. 손톱이 요런 모습 때문에 제가 헬리아를 구매했었죠. 엑스플랜트에 첫 구매한 헬리아죠. 아우, 너무 예쁩니다. 예쁘죠? 헬리아. 후레뉴, 이두. 트램페 핑키. 하엽지는 아이 두 아이 있죠? 저두 아이가 더 바짝 마르면은, 물한번더 주면 됩니다. 저렇게, 하엽 저렇게, 바짝 말라서 나가고, 또물 주고, 저 속잎장이 있죠? 속잎장이 크고, 이래야 지금 요 아이가 이제 자리 잡는 그 과정이랍니다. 요 아이 물 들면은 진짜 더 예쁘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뉴엔의 진주도 지금 물들기 시작하죠. 뉴엔의 진주, 마디바도 지금 자리 잡는 중이죠. 얼마 전에 들인 아이라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 것 같네요. 냥이 삼형제죠. 큐피트, 큐피트는 항상 이렇게 제가 물들고 있다 그랬죠. 화이트 그린이 요 아이가 6두가 되었네요. 목대는 굉장히 굵죠. 요 아이 1두일 때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1두에서 요렇게 그 당시만 해도 요 아이가 1두에 10,000원이었어요. 제일 처음 화이트 그린이가 하고 싶어서 1두에 10,000원 주고 구입해서 요렇게 6두가 되었네요. 화이트 그린이. 아메치스. 아메치스는 진짜 바짝 햇빛에 더 달궈야 되죠. 퓨베센스. 요 아이도 조금 더 달궈야 되겠네요. 아오렌시스. 물 줬더니 팍 퍼졌네요. 추곡. 코너들이죠. 옥연도 물 한번 흠뻑 주었답니다. 아이보리. 마지막 입장이 노릇노릇해지죠. 샬롯 예쁘죠? 샬롯. 버날랜스도 얼마 전에 물 한번 흠뻑 주었답니다.
그리고 요아이 예 햇빛 더 받으려고 마지막 예 두세 시까지 요쪽에 옮겨 나와서 물을 더 햇빛을 더 받고 있죠. 예 후레뉴 요 색감을 유지해야 되죠. 예 후레뉴 사두 합식했는 아이죠. 예 그리고 예 호랑이 발톱 바이솔. 예. 조금씩 이제 햇빛을 받는 날이 많으니까 예뻐지고 있죠. 예. 이렇게 햇빛 계속 받아서 예뻐지고 있는 아이들 영상에 또 담아 보았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